LAC 제10지구의 지역구. 한인타운은 마치 토끼 꼬리처럼 붙어 있습니다. 대부분이 10번 고속도로 훨씬 남쪽까지 뻗어 내려갑니다. 당연히 흑인 유권자들이 70%가 넘는 지역구입니다. 그래서 유 후보가 출마해서 현재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. 흑인 유권자 표심을 잡지 못하면 당선 어려울 겁니다. 하지만 노숙자 쉘터 문제 당시에 한인 사회가 보여줬던 단합된 힘, 시 의원 당선,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겁니다. 오늘 영향력 있는 흑인 목사 네 분이 그래서 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바로 일 잘하는 후보가 필요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정작 한인 사회의 움직임은 아직은 너무 냉담하다는 생각입니다. 행동해야만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문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